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무해지보험 이제 한 20일 정도 아직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관심 주시고 연락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해지보험, 특히 3대 진단금이 손해보험사 중 가장 저렴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아무래도 진단비 쪽으로는 물론 수술비랑 같이 넣어도 보장 내용이 좋지만 수술비는 아무래도 롯데보다는 타회사가 좀 더 보장 내용이 좋기 때문에 진단비 위주로는 가성비가 굿! 최고라는 거죠. 자, 그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 절판 마케팅 기승, 무해지보험 점검 나섰다라고 나왔어요. 일단은 10월달부터는 무해지보험이 없어진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절판 마케팅을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점검에 나섰다는 겁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무해지보험 절판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절판보다 일단은 고객들한테 알리는 건데요. 무해지보험이 없어졌다고. 근데 그게 절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해지 환급형 10월부터 개선이 됩니다. 자, 무해지 보험 고 절판. 지금이 막차기에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보험이 사라진다. 지금 아니면 지구상의 무해지 환급형을 다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롯데 무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은요. 일단은 건강체 15세부터 70세까지 더 끌림, 업계 최고의 보험료로 제일 저렴한 가성비 좋은 더 끌림 건강 보험이고요. 두 번째는 유병자 25세부터 75세까지 더담은 간편 가입 건강보험. 세 번째는 자녀보험이에요. 도담도난 자녀보험인데요. 태아 때부터 30세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현대나 메리츠 쪽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가성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협이나 아니면 MG 혹은 롯데손해보험에 도담도난 자녀보험을 많이 권유하고 가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비 최고 30% 저렴해요. 근데 정말 맞거든요. 무해지보험이 일반 표현체부에 30%가 저렴한데요. 타사 대비 또 30%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매우 괜찮죠? 자, 9월은 일단은 더채용 건강보험과 더담은 간편보험 그리고 안심종합보험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갱신형 연만기와 비갱신형 새만기 과연 어떤 상품을 찾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비갱신형 새만기를 많이 찾고는 있지만 일단은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비싼 보험료예요. 물론 젊었을 때 20년 납, 25년 납 빨리 납입하고 90세나 100세 때까지 보장 충분히 받는 걸 좋아하지만 보험료가 아무래도 많이 비싸요. 그리고 유지율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낮은 가입 니즈, 그리고 상품 설명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언더라이터도 많이 부족한 부분,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가 갱신형이나 정기나 무해지 보험보다 배로 곱빼기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은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새만기 비갱신형에서 갱신형으로 많이 찾는다는 거죠. 자, 코로나19로 내년까지 간다.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까지 가고요. 어떻게 보면 덕분에 비대면 채널, 특히 유튜브 채널 중에 저 보험왕을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기 종식은 희망 고문이에요. 물론 백신도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실업률이나 실업자가 증가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내년까지 지속되면 실업자는 27만 명이에요. 그래서 코로나에 의해서 예적금, 특히 만만한 게 뭐죠? 보험이잖아요. 보험을 깨요. 3월 해지액만 11조 원이래요. 엄청 많죠. 자, 더채운 건강보험, 보험왕이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더채운 건강보험은요, 20년, 30년 갱신으로 긴 갱신 주기가 되고요. 질병 및 상해 등 154개 담보가 있고요. 업계 누적 없는 암 종합 플랜도 있고요. 무해지로 한 번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대 진단금 플랜이에요. 상해 사망 2형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1억이고요. 일반암 진단금 3천만원, 갑상선 기타 피부와 유산암, 이제 유사암이 1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1천만원. 이렇게 하시면은 30년 갱신 무해지 환급형으로 100세 만기로 1급 기준을 하면요. 40세 기준으로 여자 25,000원, 남자 3만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50세 기준은 35,000원, 남성은 55,000원, 60세 기준은 여자 49,000원, 남자 89,000원. 이 암, 뇌, 심 3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40대부터 60대, 70대 경제활동기에 집중해서 보장이 되고요. 정체형 건강보험은요, 국내 연령별 암 발생수 현황을 보면요, 40대에서 50대, 60대, 70대 중 아무래도 40대에서 60대 사이가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험료가 거의 80% 정도 차지한다는 거죠.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요, 아무래도 지금 의료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지금 계속 생존율이 70%까지 올라갔죠. 이거는 17년도 기준이고요. 20년도 기준하면 제가 봤을 때 한 75% 80%는 되지 않을까 보험망이 생각합니다. 암 생존율은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자, 암치료 위해서는 최신 의료기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술치료가 당연히 있고요. 항암제 치료가 있고요.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암의 3대 치료법이죠. 그리고 최신 의료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에요. 이런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기법을 실현할 수 있는 다빈치 로봇 수술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굳이 칼로 째지 않아도 기존에 매우 어려운 수술이나 불가능했던 수술을 가능하게 한 첨단 장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암이나 전립선 직장암도 주로 많이 활용되고요. 약 9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원인을 억제하는데 사멸시키는 표적항암제 제2세대죠. 그리고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고요. 암세포 성장 원인만 억제해서 부작용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다음 표적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연간 약 7천만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면역항암제 3세대도 항암제가 출시가 되었고요. 신체 면역체계 강화로 부작용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약 연간 1억, 얼마요? 억 단위가 든다는 겁니다. 재미없나요? 죄송합니다. 방사선 에너지를 암세포를 공격하여 소멸시키는 양성자 치료도 있어요. 암 조직만의 집중 공격 후 소멸되고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치료 기간이 6주에서 8주, 국립암센터나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금 주로 많이 하는데요. 약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가속기 이용해 탄소 이온 입자를 쏘아 암세포를 파괴하는 중입자 치료도 있고요. 이 부분은 치료 기간은 3주 이내 짧게 치료가 되고요. 전 세계 10기 일본, 독일, 중국, 이탈리아에서 많이 하는데 약 8천만에서 1억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진짜 부자들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돈이 있어야 빨리 회복이 되고 더 생명도 연장이 된다는 거죠. 자, 덕체형 건강보험요. 어깨 누적 없는 암 전용 플랜이 나왔어요. 일반암은 물론 소외감, 갑상선암도 고액 보장, 일반암, 일반암 소외감 제외, 유사암, 갑상선 초기비 제외,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요. 긴 갱신 주기로 아주 저렴하고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지환급형 표준형과 해지환급형 미지급형 무해지보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액의 암치료비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단독 암진단비 플랜은요, 상해사망 후유장애 질병 중환자, 일반암 진단금 3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암수술비 매회 60만원, 일반암 수술비 1회 240만원, 항암치료비 약물치료비가 300만원이며 보험료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바로 30년 갱신 무해지 환급형으로 100세 만기로 하면요, 40세 기준으로 얼마요? 2590원, 남자도 2775원, 275원, 50세 기준으로 25,000원, 남자는 39,000원, 여성분들은 32,000원, 66,000원에 60세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우 보험료가 저렴하죠? 다음은 더 남은 간편 건강보험이에요. 유간편 플랜인데요. 5대 납입 면제가 돼요. 암, 뇌졸중, 급성, 질병이나 상해 80% 이상 장애시에 합산장애시에요. 납입면제가 사유가 발생이 되고요. 납입면제 해당 유형은 간편심사형 90세, 100세, 무해지형 일반형과 일반신단형 90세, 100세, 무해지형 일반형, 간편심사형 및 일반신단형 갱신형은 납입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입면제 담보가 필수 가입은 아닙니다. 자, 2대 질환 진단비 최고는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이 1,000만원, 65세까지는 500, 75세는 1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는요, 60세까지는 2,000만원, 65세는 1,000만원, 75세에는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큰 장점이란 겁니다. 2대 진단비 특정 구분 없고요. 수술은 관혈, 비관혈 구분 없고요. 수술비도 연간 횟수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 허혈성 2대 진단비 플랜은요, 가입 금액은 40세까지는 뇌심 수술비가 2,000만원, 1, 2, 2,000만원, 그 40대부터 60세까지가 1,000만, 1,000만, 2,000만원,
61세부터 65세까지가 500, 500, 1000만, 1000만원. 66세부터 75세까지가 얼마라고요?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육아병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상위 사망은 60세까지는 5000만원. 65세까지는 3000만원, 75세까지는 1000만원, 의무계약 최소는 이 정도 해야 가입이 됩니다. 네. 보험료 예시표 보면요. 여자는 40대 기준 34,000원, 45세는 38,000원, 50세는 41,000원. 별 차이가 없고요. 남자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40대는 44,000원, 45세는 62,000원, 50세는 71,000원. 거의 26,000원 차이가 나죠. 40대부터 50세 거의 10년 차이는요. 그리고 일단은 1급 할증채로 20년 갱신 때 100세 만기로 하면요. 여자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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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3만원, 3만650원, 39,96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안심종합보험이에요. 햇빛과 간편보험인데요. 요즘에 전동킥보드 많이 하죠. 이제 사용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전동킥보드 출퇴근 시에 사주 후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사고가 한번 나면 오토바이 이륜차처럼 양팔 골절이 돼요. 매우 위험해요.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개인형 이동수단 시 시간대별 사고 건수를 보면요. 8시부터 10시 아무래도 출근 시간이 가장 많이 되고요. 사고 저녁 때도 18시부터 20시까지 가장 출퇴근 시간이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연말부터는요. 킥보드는 자전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자전거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고요. 12월 10일부터 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 가입 금액은요. 롯데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차대차, 차대인 사고 구분 없이 보장이 되시고요. 자부상은 몇 급? 14등급에 60만원. 이건 정말 많은 거예요. 업계 누적은 80만원. 8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가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보험료는 얼마 안 해요. 2만원이면 20년 만기로 많이 하잖아요. 20년나 90세, 100세, 80세 만기 그거 밀어난 거예요. 20년나 20년 만기를 많이 해요. 왜냐? 요즘에 운전자 보험요. 직업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지 나이가 오른다고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아요. 또 하나는 민식이법이나 요즘 교통사고 특례법이나 이런 게 많이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적용돼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20년나 80세 만기 하면요. 설계사는 좋을지언정 고객한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유지 못하고요. 그래서 20년나 20년 만기를 가장 많이 하신다. 업계 누적 80만원은 노스코링입니다. 노스코링. 자, 안심종합보험은요. 영업농도 자부상이 14등까지 60만원 가입이 되지만 아쉬운 부분은 개인이나 회사택시는 제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상해수습이 최고 100만원까지, 시입세 초과자는 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교통사고 벌금은 3천만원, 숙고조는 1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직업이나 운전 여부 간편고지는 3개월 내에 치료력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 예시는요. 교통사고나 자부상 1등부터 5등급, 자동차 사고 1등부터 14등급까지 6천만원. 이게 쭉쭉 내려가서 기본적인 거 깁스 치료비 30만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응급실 대원비 5만원, 3만원, 상해수습비 100만원, 골절수습비 10만원, 골절진단금 50만원, 5대 골절 200, 그 다음에 진단비 200만원. 거의 상해수습비 100만원까지 되는데 상해수습비 솔직히 그렇게 받기 쉽지는 않아요. 질병은 많은데요. 상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자, 20년나 20년 만기로 하면 35세 기준으로 2만원, 그리고 남자는 2만3천원, 45세는 2만원, 남자는 2만4천원, 55세 기준은 2만원, 남자는 2만4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더체육 건강보험, 진짜 가성비 대기업의 업계 최고로 30% 정도 저렴하고요. 갱신형, 비갱신형 있는데 20년, 30년 갱신으로 긴 주기 가능하시고요. 질병 및 상해 등 154개의 담보가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고 업계 누적 없는 암종합 플랜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점. 그 무해지로 한 번 더 저렴하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전략 플랜으로 9월달에 아무래도 무해지 보험이 10월달에 가입이 안 되면서 9월달에 보험왕만 믿고 연락 주시면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더 담은 간편 가입 건강보험요. 뇌혈관 활성 진단비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5대 납입 면제. 아까의 복습하면 안, 뇌, 심, 질병 상해, 후유장애 80%. 업계 누적 없는 암 종합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점. 자, 아님 종합플랜은요, 노스코링이에요. 그래서 스코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최저보험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부상 14등급 최고 60만원,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교통사고 후유장애 50%나 납입 면제가 되시고, 3개월 사고력은 간편고지로서 가입이 된다는 점.
네. 자, 중요한 사항은요,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이거 설계사도 찍어야 되지만, 일단 가입하시고 20일 이내에 가입 설계가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계사인데, 일단은 모니터링을 잘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달 초에 추석이 왔는데요. 추석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일지 안 모일지 모르지만, 일단은 9월 달은 저희도 많이 바빠요. 10월 달에 무의지가 없어지고 저희지가 판매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노심초사 연락을 주시는데요. 10월 달 풍성한 이제 봄달처럼 넉넉한 풍성 되기, 한가위 되기 전에 일단은 9월 달 다시 한번 장롱 속에 있는, 그리고 어디에서 막연하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뭐 구멍, 통장에 있는 구멍이죠. 좀 막으시고 제대로 장롱 속에 있는 증권을 다시 한번 먼지 터시고 이제 보호망에게 사진이나 아니면은 개인정보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주시면 제가 꼼꼼히 분석해서 그 다음에 맞춤형 보험료가 최대한 저렴하게 보장은 업그레이드해서 초땡땡처럼 뭐 20만원, 30만원, 현대, DB, 메리츠만 세 가지만 회사만 국한돼가지고 안 해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단비는 뭐 롯데나 MG 아니면은 뭐 타회사도 다 가능하고요. 근데 가성비 대비 저렴하니까 수수비는 뭐 DB, 그다음 KB, 메리츠, 현대 이런 쪽으로 각각 니즈에 맞게끔 그렇게 가시면 보장도 좋고요. 보험료도 유리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좀 유튜버나 다른 블로그나 카페 아니면 다른 설계사 한 명한테만 묻지도 따지도 없이 가입하지 마시고요. 여러 군데 좀 비교를 해서 하시면은 아 보호망 정말 제대로 설계하고 정말 전문가스럽다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팍팍 와닿으실 겁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좋은 정보로 이제 한 발 앞서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